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닭가슴살을 활용해서 초계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을 먼저 끓이고 있었는데요. 닭가슴살 좀 넣겠습니다. 500g 정도 되고요. 제가 1kg를 사서 반 먹고 반 남은 거거든요. 대파 한 반 뿌리 잘라 넣고요. 마늘을 조금 편 썰어서 한 4-5개 정도 넣습니다. 또 다진 마늘 있으시면 다진 마늘 한 스푼 넣으시면 돼요. 맛술은 이런 식으로요. 여기 한 4스푼 정도 됩니다. 삶으면서 육수도 좀 빼주고 할게요. 국물 좀 우려내려고 한 15분 끓였는데요. 물은 한 1리터 정도 넣고 제가 삶았는데 이 육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냉면 육수 얼어놓은 거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건져 넣고요. 고기는 식혀주시고요. 국물은 따로 걸러서 또 따로 식혀주겠습니다. 냉장고에 넣었다가 빼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먼저 1차로 걸러주고요. 또 2차로 또 깨끗하게 한번 더 걸러주겠습니다. 계란 흰자와 노른자 지단을 좀 붙이려고 하는데요. 물에 씻었던 프라이팬은 계란 후라이 같은 거 하실 때 잘못하면 누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름을 한번 둘러주시고요. 그리고 뜨끈뜨끈할 때까지 좀 달궈줍니다. 그런 다음에 키친타월 싹 닦아줍니다. 이렇게 닦아준 다음에요. 조금 더 달궈줍니다. 연기 날 정도로 달구지 마시고 조금 후끈할 정도로만 달궈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을 잠깐 꺼놓을게요. 온도가 좀 내려간 다음에 계란 지단을 굽겠습니다. 온도가 좀 내려갔으면은요. 계란 요거 두 개를 흰자 노른자 갈랐거든요. 그리고 소금은 한 꼬집 넣고요. 이렇게 지금 불 꺼진 상태입니다. 남은 열로 하는 거거든요. 조금 이따 다시 불을 켜시면 돼요. 가쪽을 조금 해주고요. 이제 불을 켜겠습니다. 제가 불이 너무 달아서 좀 낮췄거든요. 뒤집개로 뒤집으시면 돼요. 이거 흰자 뒤집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여기 힘드시면 흰자에다가 녹말가루 조금 푸르면 돼요. 바로 불 끄고요. 자, 흰자는 꺼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른자 구울 때는요. 또 기름을 살짝 둘러주고요. 키친타월로 한번 살짝 닦아주면 돼요. 지금 불 꺼졌는 상태고요. 다시 불을 아주 약하게 켭니다. 노른자 이렇게 두 개거든요. 소금 한 꼬집 넣습니다. 잠시 후에 뒤집으면 돼요. 노른자는 빳빳하게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뒤집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붙어낸 게 없어야지 뒤집기 좋거든요. 자, 이렇게 다 뒤집었으면 바로 불 끄시면 돼요. 다 익었습니다. 겨자 간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겨자 가루 한 스푼입니다. 여기다가 뜨신 물을요. 따뜻한 물을 한 두 스푼 정도 탔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 매운맛이 확 올라오거든요. 설탕을 좀 넣을게요. 자, 설탕은 이렇게 하나 자, 이렇게 두 스푼 넣으시고요. 소금 반 스푼, 찐간장을 자, 두 스푼 넣고요. 자, 식초도 두 스푼 넣을게요. 아이고. 자, 하나, 둘. 여기다가 저는 오늘 마늘 딱 한 개만 넣을게요. 마늘 한 개 다져서 넣겠습니다. 양배추와 오이와 당근만 있으면 되는데요. 양배추는 거의 붉은 양배추 그거 쓰셔도 됩니다. 계란, 지단, 채썰고요.
당근도 조금 가늘게 채를 좀 썰어 주겠습니다. 이 줄기 부분에 이 딱딱한 이 부분 있죠? 두꺼운 부분. 이거는 조금 이렇게 좀 잘라내시는 게 좋습니다. 양배추는 한 100g 정도만 써도 됩니다. 그리고 오이는 돌려깎기 하는 거 있죠? 이 가운데 씨 있는 부분은 물기가 많으니까 그걸 좀 빼고요. 한 5cm 정도 길이로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돌려깎기 하는 거 있죠. 이렇게 가늘게 돌려깎으면 채가 나중에 곱게 나오거든요. 자, 이 오이는요, 또 조금씩 해 드시는 거는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닭가슴살로 육수를 냈기 때문에 기름도 별로 없고요. 그냥 깨끗해요. 거를 것도 없이 그냥 건져 채로 걸러내고요. 우물만 따라내니까 바로 이렇게 맑은 물이 나왔거든요. 400ml 정도입니다. 여기다가 자, 식초거든요. 소주잔 하나 50ml 넣고요. 설탕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설탕을 이렇게 듬뿍 자, 이렇게 한 3스푼 넣고요. 자, 소금은 이렇게 한 반스푼.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살얼음 끼게 만들으시면 더 좋고요. 저는 오늘 냉면 육수를 쓸 겁니다. 물에 잠깐 한 1-2분만 담가 놓으시면 금방 살짝 녹아요. 닭가슴살은요, 이게 식힌 다음에 잘게 찢어 놓으시면 돼요. 닭가슴살의 양은 저는 한 500g 했지만 양은 상관이 없는 게 300g 하셔도 되고 뭐 200g 하셔도 되고 닭가슴살이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물에 담가 놓으면 금방 녹습니다. 오이는요, 소금에 절여서 물기를 꼭 짜서 넣으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조금씩 넣는 거는 이렇게 바로 하셔도 괜찮더라고요. 계란도 고명으로 쓸 거 조금만 남겨놓고 넣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아까 만들어 뒀던 겨자 양념을 넣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직 덜 식었고요. 이 육수를 넣으셔도 되고 저는 냉면 육수를 쓰겠습니다. 냉면 육수가 조금 덜 녹았으니까 이걸 좀 쓸게요. 새콤, 달콤, 그리고 아주 매콤한 겨자의 맛까지. 초계탕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